저는 여기 계신 분보다는 병으로 온게 아니고 언니하고 그 조카 현주 이렇게 이제 어떤 추억을 쌓기 위해서 조카한테 이렇게 어디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조카가 자기가 이제 자궁암, 유방암 이런 게 있으니까 이쪽을 이렇게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외로 여기를 간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이 안 내켰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얘가 아프니까 그런 데로 골랐구나. 그리고 그냥 따라왔어요. 언니도 같이, 그러니까 현주가 예전에도 아프니까 본인이 이런 데를 찾아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집에 왔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잘 실천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다시 아프니까 다시 이런 데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따라와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동행을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아, 이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따먹은 선악과가 어떤 선악에 대한 기준 이런 거를 선택할 때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사님께서 음식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제 그때는 과일로 들어간 거잖아요. 사과? 그때 엄청나게 이렇게 큰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음식이 생명과 정말 직결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렇게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선택을 할수 있는데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고 사는 선택이고 이렇게 절막한 게 선악과하고 딱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나온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아, 근데 오늘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병은 질병은 있지만 여러분들만큼 아주 심한 병은 아니에요. 가벼운 병이지만 저에게도 또 질병이 있는데 그런 병을 가서 확신은 해요. 정말 음식이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는 정말 확실하겠다 이런 믿음이 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잘 선택을 해서 옳은 길을 선택을 해서 이제 충실하게 해서 나도 완치를 해야 되겠구나.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언니하고 현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언니는 이런 데를 안 가봤고 현주는 본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야채를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언니가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데 노민 낸다. 제가 근데 어디 갔다 오더니 자기 밥도 못 먹게 하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동생이니까 딸한테 그럴 수는 없고 저한테 막 화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이 심리적인 갈등도 굉장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와서 언니가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는 치료가 잘될것 같아요. 이제 협력이 돼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중간에서, 저것이, 왜 자기만 잘하면 되지. 언니를 못 먹게 해가지고 저렇게 막 힘들게 하고 막 이게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자녀한테. 이해를 못하니까. 나를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저 혼자 살면 되지. 왜 내가 먹는 고기도 못 먹게 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치료가 안 되고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와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제 앞에 가서 이제 노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그 좋아진 부분이 땀이 안 났어요. 그 저기 그 뚜뚜하고 일라이트 그 고기 그 찜질방에 들어갔는데 그냥 끈적끈적하다 말거든요. 근데 어제는 여기서 몸은 안 나지만 아직 여기서 막 얼굴에서 막 땀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폐물이 나가는 거래면요. 제가 내가 생전 처음 이렇게 땀을 흘리고 가보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 뚫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치료받고 신호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가서 제 안에 있는 저도 이제 관절염 뭐 여러 가지 그런 병이 있는데 고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섬겨주시는 분들 천사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감사합니다.